세포적으로 밥은 먹고 하자. 대사 빈도수는 별로 없지만 출출의 역할의 성우 이장원입니다. 너라 너라 다 너라. 저는 감성 세포를 맡은 성우 박지윤입니다. 스트레스 쌓일 땐 쇼핑이지. 패션이야 회수 맡은 성우 김연우입니다. 어느 장면에서 웃으셨나요? 젊었을 때 그 연애 시절의 생각들이 많이 공감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. 드라마로 했었을 때보다 편에 다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아서 저희가 녹음했지만 영화 보는 내내 놀라고 막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큰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. 유미야, 떡볶이 먹고 갈래? 바비 역을 맡은 성우 신범식이라고 합니다. 이 명탐정 세포의 놀라운 촉으로 봤을 때 이번 작품은 분명히 천만각이야.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? 유미의 세포들도 무비해서 명탐정 세포, 그리고 이번엔 빌런으로 등장하는 남과장과 안대용까지 함께 연기한 성우 정지원입니다. 세포들끼리의 그 티키타카라든가 유머, 위트, 그런 게 케미스트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관람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에서는 세포들뿐만이 아니라 성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색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즐거움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가 세포와 자존심 세포의 여러 역할을 맡은 정우입니다. 사랑 세포와 자린고비 세포를 맡은 성우 안소입니다. 불안 세포, 본심 세포, 예의 세포를 맡은 성우 사문영입니다. 조금 더 유미의 내면에 대해서 집중했어요. 조금 더 자세히 사랑 세포와 불안 세포가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또 협력하고 유미를 더 사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따뜻하게 잘 그려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뭘 하든 불안감이 언제나 공존하잖아요. 그래서 불안 세포가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.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나와서 귀여웠고 불안 세포가 커졌을 때 안쓰럽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더 무비만의 특별한 큰 매력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장담합니다. 전 연령대 다 공감하실 만한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따뜻한 봄이었어. 이런 날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를 보러 와야 되지 않겠어? 맞아 맞아. 돈 벌면 뭐해.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보러 와야지. 알았지? 이렇게 재미있는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보러 안 올까봐 너무 불안해. 다 와서 보러 와. 봐봐, 내가 뭐랬어. 재밌을 거라고 했잖아. 꼭 보러 와.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극장에서 만나요. 꼭 보러 와.